사랑아담님은 남자친구랑 소비는 어떤 편이세요? 본인은 엄청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. 본인한테 인색해요. 본인은 머리를 뭐 한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미용실 간 적이 없으니까. 그럼 본인이 자르죠? 본인이 자르죠. 오, 네, 진짜? 본인이 자르고요. 그리고 저는 없어도 좀 쓰는 스타일이에요. 예, 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좋은 걸 많이 사줬어요. 예, 그리고 나서 저도 저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기본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. 네네. 자기한테만 인색하고. 네네네. 저희 엄마 어떤 대소사를 빠진 적이 없고. 진짜. 뭐 우리 딸 뭐 하여튼 아이들 주변은 다. 네네네네. 그리고 저한테는 뭐 당연하고요. 저는 올해도 그랬어요. 우리 생일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. 왜냐하면 우리 너무 어렵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통과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제 그래서 통과하죠. 근데 안 해요. 절대 통과 안 해요.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막 그 공사판에서 너무 고생하고 옷도 엉망이었고 머리에 막 하얗게 가로앉고 이런 날이었는데도 어느새 갔다가 예, 어느새 사방을? 식당도 예약해놨고 식당에 꽃도 배달해놨고 케이크 배달해놨고 선물도 최고 명품을 갖다가 제 앞에 딱 갖다 놨어요. 명품을? 예, 아니 그 명품 아니면 선물을 안 해요. 제가 명품 아니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. 나 아직까지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어. 감자탕 받으셨잖아요. 언니. 대짜 두 번. 대짜로. 감자탕 6시간 기다리셨대요. 맞아. 줄 서는 집에서. 그럼.